저는 이 회사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실장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터, 9년차 애니메이터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애니메이션 퀄리티업이나 연출 위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2003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일단 2003년도 자체는 일단은 출판 만화가 위주여가지고 출판 만화부터 기초부터 배운 거죠.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전체적인 기초를 배우다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2008년부터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일단 연출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보드 하는 거, 그림,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것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일단 전부 다 전공자이시고 이제 실제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 학생들에게 많이 이제 커넥을 시켜주셨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현장의 느낌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하는 실무들, 그런 걸 간접적으로 이제 학생 때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업체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델러, 애니메이터, 그다음에 렌더러, 뭐 연출가, 이제 기획자까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애니메이션과를 졸업을 하시면은 일단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고 기회가 있고, 그리고 기초 지식들을 전부 다 배우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어디든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위치스에서 3D 모델러로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3D 모델러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곳에서 게임에 들어가는 맵 디자인,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3D로 캐릭터 디자인 등을 작업을 하면서 직접 제 캐릭터를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에서 돌려보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야 하는지, 초반에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모델링, 그리고 그것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3D 프로그램 등을 배워서 실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배웠습니다. 조선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는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다양한 인프라를 구성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대학교 친구들도 이런 다양한 인프라 속에서 함께 달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세요. 실제로 우리 위치스에서도 조선대학교 선배님들이 많이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함께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는 졸업 후에 굉장히 다양한 취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혁명으로 훨씬 더 많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웹툰 시장을 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작가로도 이렇게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사에 직접 와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웹툰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툰 시장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진로로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웹툰 그쪽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래 산업적으로 봤을 때 비전이 꽤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선대 만화 애니메이션과로 꿈을 펼치러 오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조선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세요.